호치민 탄순낫 국제공항에서 짧게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싱가포르로 출발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과 PPS 클럽 승객은 먼저 탑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저도 비즈니스 승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탑승한 비행기는 단거리 비행에 특화된 보잉 787-10 기재였고요. 신기재다 보니 들어서자마자 쾌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1, 2, 1 좌석 배치로 되어 있고 저는 창가 쪽과 붙어있는 1인 좌석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었어요. 출발 전이라 터치스크린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네요. 리모컨도 최신식으로 모니터 컨트롤, 기본 비행 정보 확인, 필요시 승무원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엔 콘센트와 USB 포트가 두 개나 있고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내식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비행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내식은 간단한 라이트 런치 메뉴로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메인을 뷔페 메뉴로 선택했고 철사이직 샴페인 한 잔도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에서 꼭 마셔줘야 하는 TWG 티와 이탈리아의 일리 커피도 제공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이용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단거리라 어메니티 키트는 따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륙을 위해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립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호치민의 풍경들을 바라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좌석의 윗부분 양옆이 날개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었네요. 본격적으로 기내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세면대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고 기저귀 교환대도 있었습니다. 핸드타올용 미니수건, 페날리곤스의 핸드크림, 향수, 페이셜 미스트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굿 라이트한 점심이 기내식으로 제공되었는데요. 레몬그라스 새우와 로스트된 치킨, 그린망고 샐러드가 에피타이저로 제공되었고 메인으로는 블랙 후추 소스에 볶아진 슬라이스된 소고기 요리, 디저트로는 레드벨벳 케이크가 간단히 제공되었습니다. 터뷸런스가 있어서 식사하는데 좀 많이 흔들렸어요. 준비해주신 찰사이직 샴페인은 기내에서 마시니 더욱 훌륭했고요. 빵은 바질 페스토가 발린 바게트로 골랐는데 향긋한 바질향과 쫄깃함이 좋았습니다. 샐러드에 레몬그라스를 아예 통째로 먹었는데 엄청 딱딱하고 질기더라고요. 향은 너무 좋은데 안 먹을 걸 후회했습니다. 턱이 너무 아팠어요. 새우는 탱글탱글했고 로스트 치킨이 쫄깃하면서도 담백하더라고요. 기내식 샐러드 퀄리티가 높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인 소고기 요리는 달달한 바베큐 소스에 익혀져 나왔는데요.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소스에 고기도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함께 곁들여 나온 야채도 참 담백했어요.
누들은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충전을 위해서 기내에서 급하게 산 트래블 어댑터인데요. 9만 원이 넘었어요. 여행에 미리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비행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 착륙 준비를 합니다. 싱가포르 레이오버 여행을 하기 위해 호치민을 환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나절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렜습니다. 무사히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내 안에서 싱가포르 날씨를 봤는데 이날 하필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여행을 마칠 때쯤 비가 와서 공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약 6시간 동안 웬만한 랜드마크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승객이라 우선순위로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고요. 싱가포르를 여행하기 위해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레이오버 여행객도 SG 카드를 작성해야 하고요. 저는 여행 전 한국에서 작성을 해둔 상태라 신속하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달러로 환전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레이오버 여행을 했는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와 그 주변에만 있을 예정이라 현금 없이도 이용 가능한 그랩이라는 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중심지로 이동했습니다. 왕복 약 5만원 정도로 저렴한 비용은 아니었지만 레이오버 여행객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번거롭게 환전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몸도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부터 약 20분 뒤에 마리나 베이 샌즈 쇼핑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말로만 듣던 마리나 베이 샌즈에 오다니 정말 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쇼핑몰 안쪽엔 눈이 돌아가는 명품 브랜드의 상점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안젤리나 카페와 PWG가 눈에 들어왔고요. 쇼핑몰 안쪽 곳곳엔 이렇게 눈을 끌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쇼핑센터에 왔으니 쇼핑을 안 할 수 없었겠죠? 에르메스에서 쇼핑을 하고 요즘 떠오르는 에르메스 커피, 바샤 커피에도 들어가 봅니다. TWG 그룹에서 만든 커피 브랜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컨셉 정말 확실하게 잘 잡은 것 같죠? 저도 싱가포르에 온 기념으로 싱가포르 모닝이라는 이름의 커피를 구매했습니다. 쇼핑을 다 마쳤으니 멀라이언을 보러 맞은편으로 걸어가 봅니다. 루이비통 단독 건물이 정말 멋지네요. 맞은편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를 보니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걷다 보니 멀라이언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멀라이언 파크엔 멀라이언을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화려해지는 싱가포르의 야경을 눈에 담아봅니다. 빌딩 숲이 정말 화려하네요. 창이공항 주얼폭포도 보러 가야 해서 저녁 7시 40분에 가든 바이 더 베이 공연을 보러 이동해 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쇼핑몰에 있는 가든 바이 더 베이 전망대로 이동했는데요. 쇼핑몰 안에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 어디서든지 싱가포르의 야경을 즐길 수가 있네요. 전망대에선 멀리서 가든 바이 더 베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직접 가든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주얼 창이 공연에 늦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 창이 공항 1터미널로 갑니다. 주얼 창이라고 불리우는 폭포를 보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와 비주얼에 정말 놀랐는데요. 폭포는 약 40m 높이이고 폭포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은 약 2000그루 가량 된다고 합니다. 오아시스에 들어간 것처럼 몽환적이면서도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나무와 폭포가 숨쉬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얼창이의 감동을 뒤로하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시드니로 가기 위해 3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에르메스에서 쇼핑할 때 택스 리펀을 요청했었는데요. 공항에서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택스 리펀을 하러 갔습니다. 핸드캐리로 기내 안에 가지고 들어갈 거라 출국 심사를 한 후에 면세구역에서 택스 리펀 신청이 가능했고 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되고 꽤 간단하더라고요. 이제 시드니로 가기 위해 게이트로 이동해봅니다. 다음 이야기는 루코노미 실패 이야기와 시드니 도착 1일차 이야기입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주세요.